머리야 나라, 머리야 나라. 안녕하세요. 니들 연구소 웨디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남성들이 가장 고민 1위 뭘까요? 바로 탈모입니다, 탈모. 저만 하더라도 제 채널 영상에 탈모 관련 꿀팁들을 상당히 많이 올려놨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30대를 넘어가는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모두 탈모. 진짜 걱정이 앞을 가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먹는 탈모약, 그리고 바르는 미녹시딜, 요거는 꾸준히 사용을 하고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맥주, 효모, 콩가루, 탈모, 샴푸부터 시작해가지고 머리털 안 빠지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 이걸로도 뭔가 모자란 것 같아. 그래가지고 두피관리기기를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인터넷에다가 두피관리기 뭐 가성비 좋은 거 없나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검색을 하고 있었어요. 이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걸 어떻게 알게 됐느냐? 두피 관리 제품은 상당히 많이 검색을 해가지고 찾고 있었는데, 네이버 카페 헤어뱅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게 실제로 네이버 카페를 보시면은 두피 관리기 헤어뱅에 대해서 고객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보고 있어요. 뭐 누굴 선물해줬다느니, 헤어뱅을 써서 어떻게 된다느니, 이런 식으로 제 눈에 이 헤어뱅 제품이 가성비, 사람들이 많이 쓰는 제품으로 글을 자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제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기를 정말 유심히 검색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 제품을 협찬해준다는 메일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랬죠. 아, 갓, 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지금 꾸준히 쓰고 있는데, 요, 원택 헤어빔 제품, 제가 지금부터 자세히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두피에 쓰는 요 LED 방식은 대부분 똑같은데요. 요 레이저 빛이 두피에 직접적으로 전파돼가지고 두피 세포 조직을 활성화시켜가지고 모근에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그런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 원택 헤어빔 제품을 왜 관심 있었냐면, 기존에 있는 이 두피 관리 기기들이 너무 비싸요. 뭐 200만 원대, 100만 원 후반대, 막 150만 원, 130만 원. 물론 이 두피를 관리하는 거에 대해 돈은 아깝지 않지만, 그큰 돈을 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찾는 게 바로 가성비 제품이죠. 그래서 제가 이 원택의 헤어빔 제품을 가격대, 그리고 기능적인 것 때문에 계속 유심히 보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 원택 헤어빔 제품이 제조사에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간단히 한번 알아볼게요. 필요한 기능에만 집중하고, 듀얼 파장 집중 케어, 모발에서 가장 좋은 특정한 LED 파장만 했고, 그리고 출력량도 나오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난이 아니죠.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고르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원택이라는 전문회사 때문입니다. 이 원택이라는 회사는 2019년, 2020년에 탈모 대상도 받았는데, 요런 회사가 두피 관리기를 만들면 얼마나 잘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헤어빔 제품은 마케팅 비용이나 다른 기타 비용으로 가격을 높이는 대신에 본질에 집중해가지고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렴하고 가성비가 될수 있는 것이죠. 이 원택 헤어빔 제품이 얼마냐? 지금 50만 원대 초중반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가성비죠? 이 50만 원도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한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쓸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뭔가를 뭐 충전하고 다시 뭔가 리필하고 이런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사면 진짜 고장만 난다면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50만 원 정도의 돈은 정말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쓰고 있는 이 원택 헤어빔 어떻게 쓰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원택 헤어빔 제품이 이렇게 까시면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 그냥 약간 좀 군대 철모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밑에 케이스도 같이 주기 때문에 보관할 때 쓰고 이렇게 딱 놓으면 이렇게 깔끔하게도 보관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쓰는지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콘센트를 꽂고 전원 버튼을 딱 켜요. 그러면 이렇게 전원이 켜지는데, 시간 타임은 18분, 21분, 24분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24분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플레이 버튼만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지금 빛이 나오고 있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엄청난 빛이 나옵니다. 눈으로 쳐다볼 수가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빛이 나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자동적으로 꺼집니다. 이거 사용 방법은 유치원도 쓸수 있을 만큼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빛나고 있죠? 이렇게 쓰시기만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요거 TV 볼때 많이 합니다. TV 볼 때. 컴퓨터 할때 그거 쓰고 있으면 좋아? 왠지 머리도 나는 것 같고 머리도 잘 돌아가는 것 사용법은 너무 쉽죠? 그리고 이 제품을 구매하면 3만 원 상당의 탈모 샴푸도 주고, 탈모 앰플도 서비스로 줍니다. 이거 진짜 다 퍼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단순히 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팔고 나서 고객 체크리스트들을 만들어줘가지고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느냐도 체크해주니까 이거는 뭐 고객 감동인가? 지금 이 제품이 출시한 지 얼마 안 된 제품이어가지고 사람들의 인지도가 살짝 없어서 그렇지 저는 이 제품 가성비라고 인정하고 정말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도 저렴하면서 정말 가성비인 원택 헤어빔 제품 구매하시면 정말 좋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탈모가 두려우신 분들은 이제 두피관리기도 집에 필수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이런 두피관리기도 잘 구매하셔가지고 대머리가 되지 않는 그날까지 우리 같이 노력해보자고요. 자 오늘 영상은 원택 헤어빔 제품에 대해서 리뷰해드렸고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